안녕하세요. 해밀정원입니다. 자, 저는 어제 저기 있는 나무, 미선탈 나무에 막 엉겨 있던 어아리를 전부 걷어내고 또 붉은 인동을 다 걷어내고 그 밤중에 작업하느라고 엄청 바빴답니다. 이 아이는 황금사철나무. 집 입구에 이렇게 환한 색깔을 저는 심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심어 놓으면, 이렇게 푸른만 있는 것보다도 포인트로 여러 가지 색감이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얘네, 옷에 기린 처예요. 여기는 지금 물이 많은 관계로 이렇게 자라고 있죠?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여기는 보세요. 진짜 화려하죠? 빨갛게. 제가 이큰 무락을 사다가 이렇게 심을 때는 정말 이 무락 속에 이 애들을 심는 거 아깝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계절 내내 이런 모습으로 있는 이 옷에 저기 장미 기린 초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물림도 피고 있고 제가 여기 작은 황금사철나무도 심었었는데 많이 자랐네요. 얘는 제죠. 저기 저거 뭐죠? 아유,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건 어쩔 수 없이. 아이고, 하슬 죽고 또 피고 졌네요. 얘네들 지금 옷에 기린 초 피고 진자리가 이렇게 꽃은 이렇게 따주는 게 좋아요. 꽃은 지금 무척 가물죠. 가문데 또 조만간 또 너무너무 또 지루한 장마철이 시작된다고도 할 거예요. 혜태상 임금님 찻상이었어요. 이게 큰 돌이 위에 제가 다람쥐 꼬리풀을 심었죠. 다람쥐 꼬리풀도 이렇게 꽃을 예쁘게 피워준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항상 꽃이 피고 지고 나면은 그냥 꽃대를 그냥 두지 말고 잘라주는 게 좋아요. 나 닮았지? 향 닮았지? 요즘 보세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요 사이에 아무것도 없고 그런 것보다는 얘 은사철에 심어두니까 훨씬 거기 또 색감이 또 화려해 보이죠? 이렇게 집 입구에 낯달맞이가 이렇게 많아요. 그냥 더워요. 얘네들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피고 지고를 반복을 가을까지 한답니다. 자, 저기도 황금 사철나무를 심었죠. 그때 이제 피라칸 나무가 있는데, 피라칸이요, 병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매가 있죠. 열매가 파랗게 이뻐야 되는데 이렇게 까만 것들이 막 생겼어. 이 피라칸 나무 열매가 엄청 예쁜 거 아시죠? 에구. 저기 언철이 꽃도 피고 지금 얘네들 피면은 지면은 금방 제가 잘라요. 그리고 이제 나리꽃 그리고 저 뭐지? 어쨌든 여기는 또 향당풀이랑 같이 가을까지 예쁘게 보려고 심었습니다. 이쁘죠 얘? 엄청 화려해요. 겨울에 들이고 있답니다. 그래서 포인트로 중간중간 이렇게 심어주면 좋아요. 지금 얘들이 큰 대문자초. 이 꽃들이 지금 엄청 많이 컸는데 얘는 보세요. 이렇게 피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색감으로. 그래서 이 대문자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겨울을 생각해서도 많이 심어요. 얘는 꽃꽂이로 이렇게 삽목을 했더니 키는 안 자랐지만 꽃이
꽃은 피고 있네요. 아이고 이뻐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안 이쁜 아이들이 없어요. 이렇게 큰 뿌리 하나 자라고 있네.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가물어요. 가물어가지고 물과의 전쟁. 아주 물을 어제도 보니까는 남편이 아침에도 주고 저녁에도 주는데 엄청 엄청 오래졌어요. 한 4시간? 여기서 이제 불꽃을 내가 갖다 심어 썼나 봐요. 제가 이렇게 정원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한 군데서 피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또 삽에 폭 파여져가지고 여기저기 심게 되는데 이 불꽃은 정말 늦게까지 피어주네요. 다른 아이들은 다 졌는데요. 엄청 이쁘죠? 이렇게 불꽃은 꽃을 보면서 이렇게 따주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이거 남천꽃이 한창 피고 있어요. 피고 이제 잎이 다 떨어지고 잎이 떨어지면서 빨간 열매를 맺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가을하고 겨울에는 이 빨간 열매들이 정원을 또 화려하게 해주죠. 이제 꽃잎이 어저께 여기 아치 안으로 또막 가지가 뻗쳐가지고 피어 있었는데 안쪽으로는 제가 다 잘라줬어요. 밤중에. 그리고 이 꽃은 보세요. 지면서도 꽃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말라요. 그래서 정말 자르긴 정말 아까워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아치에 정말 예쁘게 피었죠? 원래는 정말 더 무성하게 피었어요. 아,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이제 이거는 덩인데요. 제가 이제 여기에 어활이 저기 다 버렸잖아요. 엄청 많이 버렸죠. 쟤네들 삽목하면 너무 좋은데 다 버렸어요. 제가 다 감당이 안 되니까 버렸고 밑에는 이렇게 좀 놔뒀어요. 얘네들은 나중에 장마철이 되면 희무지를 좀 해보려고요. 일반 삽목하는 것보다 희무지가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더잘 돼요. 그래서 여기는 참 어아리가 하나가 쭉 올라와 있길래 얘는 조심조심 잘 잘랐어요. 아이고 밤새 자리를 잡았네. 얘들 보세요. 얘들 또 꽃피면 얼마나 이쁠까 그죠? 그래서 미산딸나무를 다 감고 올라가 있어가지고 어제 밤중에 쌍둥쌍둥 다 잘랐어요. 그래서 가지 정리를 처음으로 얘가 몇년 만에 해줬네요. 얘도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떨어지죠. 여기도 지금 백합이 있어가지고 백합이 이렇게 꽃대가 연결해가고 있죠. 아이고 예뻐라. 너도 비춰줘? 백합 꽃 피기 전에 모습이에요. 얘네들이 자꾸자꾸 연결해가지고 하얗고 이쁜 꽃을 피워줄 겁니다. 향기도 정말 짱 좋아요. 대문을 강아지들이 나올까봐 맨날 잠그느라고. 나리꽃들도 꽃대가 많이 와가지고 피려고 막 그냥 하네요. 아, 얘는 이렇게 한들한들한 얘는 부처꽃? 예, 부처꽃. 얘네들도 키가 막콕 자라가지고 나중에 꽃을 피워줄 거고요. 요 안에서 향동풀이 지금 끼어서 나오고 있어요. 얘는 가을꽃이죠. 얘네들도 단풍도 예쁘고 그래서 계절이 바뀌면서 빈자리를 그다음 꽃들이 필수 있게끔 그것도 계산해서 심는 게 좋아요. 이 구석에서도 제가 삽목한 대문자초가 꽃을 다 피우고 있네 이렇게. 얘네들은 꺾으면
꺾어서 심으면 다시 나오기 때문에 재밌어요. 이렇게 산수국이 꽃을 인색하게 보여주고 있네요. 얘가 단가봐요. 피어주는 애들. 등바이소. 제가 얼마 전에 에키니시아를 사다가 심었는데, 얘네 전부 다 분홍이네요. 분홍색에다가 하얀색. 아이고, 어저께 제가, 아이고, 얘 꽃을 꺾었네. 이거 미안, 미안, 세워줄게. 꽃을 꺾였어요. 제가 어저께 여기, 저기 뭐지? 전지하고 막 그러느라고. 꽃이 다 꺾였어. 탑에 이런 것도 이렇게 연출하면 예쁘죠? 여기까지 제가 끌어올렸어요. 올렸는데 이제 겨우겨우 붙어서 올라가네요. 이 줌여기. 줌여기가 요 저기 뭐지? 여기 침목 사이사이에 시간 날려갖고 나오는데요. 얘네들이 또 꽃 피고 단풍이 오면 정말 이뻐요. 가을 늦게까지 예쁘게 볼 수 있고요. 또 단점은 시간 날려가지고 또 많이 나온다는 건데, 이렇게 좀 작은 아이들은 괜찮아요. 아이고, 시간 날려가서 여기 또 미산딸나무꽃 씨도 날려가지고 싹이 하나 나고 있네. 어? 여기도 있네. 또 이렇게 시간 날리면 씨앗바라가 또 돼가지고, 또 이런 것들은 화분에 놓고 키우면 정말 좋은데, 와, 이제는 포화 상태네요. 수면곡도 지금, 아이고, 길을 막 태우고, 오, 꽃들을 먹어먹나? 예, 수면곡도 많이 올라왔네. 여기는 또, 여기도 제가 기린초를 심었죠? 얘네도 또 꽃피면 정말 예쁘지. 조파꽃도 얘는 더 깨피어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네요. 아이고, 모가, 분재 모가인데 한 개밖에 안 열렸어요. 잡혔다. 모가가 커가지고 이제 보이네. 그죠? 자, 찔려도 다 피고 지고. 에이쿠. 도토리 나무가 옆에 있어가지고 도토리가, 아이고, 도토리가 이렇게 크기 전에 뽑아줘야 돼. 에이쿠, 이 뿌리가. 어이구, 뿌리가 엄청, 얘네들은 세력이 좋아요. 어쨌든 야생은 정말 정말 강해요. 여기 빨간 에키니시아. 솔직히 그때 오래오래 피고 있죠? 자, 예, 누드베키아 색감 좀 보세요. 아유, 너무 아름답죠? 얘는 여기 심지 않았는데 얘네들이 시간 날려서 여기서 안착을 하게 됐나 봐요. 와, 이쁘다. 정말 정말 이쁘다. 저기도 하얀 백합이 있었네. 여기도 하얀 백합이. 또 잊어버렸네. 예, 예, 예. 이 꽃 좀 보세요. 너무너무 환상적이죠. 와, 근데 얘네도 너무 무성해서 제가 어저께 입 다 잘라줬어요, 밤중에. 이뻐라. 에휴, 이제 거미줄이 또 보이네. 여기도 제가 아나벨 쓰고 분홍색을 심어줬었는데 이렇게 꽃을 잘 피워주고 있어요. 아, 얘가 맨날 왜 잊어버리지? 이름. 언쑥. 언쑥.
얘도 많이 살았네. 아이고, 저번에 제가 대대등 시켰잖아요. 꽃 피고 지고. 이제 꽃대가 벌써 이렇게 나오죠. 장미 또 피어져요. 요 노란 거랑 같이 합식을 해서 장미꽃이 너무 많이 왔네. 그쵸? 쟤는 석류나무인데 잎은 무성한데 아직 꽃은 안 보이고요. 와, 전 석류나무 너무 좋아하는데 잘안 되네요. 아이고, 여기도 거미줄을 많이 쳤네. 저 찔레가 다 이제 피고 적고 이제 이런 곳 시작되는데요. 제가 여기 인동을 올렸었는데 다 걷어냈어요. 어제 자르면서 싹 걷어냈는데 너무 이쁘죠. 어쨌든 이런 그 정원용품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예뻐요. 제가 중고로 이걸 샀는데 꽤 비쌌어요. 중고인데도 이게 25만 원씩이었어요. 이게 대가. 근데 정말 이런 건 오래 있어도 이렇게 좀더 뒤로 넘어와야 되겠다. 삐뚤어졌네. 그 뭐라 그럴까? 그 값어치를 해요. 요동 있잖아요. 동. 와, 한 7, 8년 있다 보니까 시큼해가지고 어저께 들고 들어가서 닦느라고 팔 아파서 엄청 혼난대요, 진짜. 제가 오늘은 예를 하려고 그래요. 저 밑에서 어알이 하얀 어알이 자른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죽은 화분들 거 흙을 빼가지고 섞어가지고 삽목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삽목을 하는데 좀 장마철에 하면 좋은데 제가 어저께 빨리 잘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밤새 물꽂이 해뒀다가 지금 물을 흠뻑 주고 또그 뭐죠? 삽목할 때 뿌리 발근제 같이 좀 넣어가지고 지금 물에 담궈두었거든요. 삽목을 시작할 거예요. 얘들은 조금 버리기 아까워서 따로 빼뒀고요. 아이고, 자, 저는 지금부터 또 오늘의 할 일을 시작할 겁니다. 자, 장마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무성하게 막 자란 그 아이들을 좀 과감하게 잘라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지 이렇게 정원이 깔끔하게 보여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빡빡하고 무성하면은 답답해서 많이 자르는 편이에요. 정원 수는 작고 튼실하게 키워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사랑합니다. 화이팅!